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 백어입니다.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시장 분석해보고 전략도 세워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지수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이 자꾸 교차하다 보니까 저는 막 태극기가 생각이 날 정도로 좀 방향성 없이 움직이는 시장이란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주도주가 쉬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죠. 네. 뭐 강보합 내지 약보합에 대한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고 큰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뭐 빨강색, 파랑색 뭐 이렇게 색깔들이 들어오는 모양새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보시면 또 초전도체 관련된 기업들 일부가 또 쉬어가는 모습, 변동성을 또 크게 나타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또 갑자기 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몇 가지 또 올라가는 모습들이 또 나타나고 있고 또는 개별적인 종목군들이 또 움직임이 테마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를 사실 사회적 분위기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조금은 흥분된 상태를 가라앉히지 못하는 양상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또 참여를 하게 되면 또 빠져버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보고만 있자니 올라가는 또 종목군들이 눈에 막 보이고 이런 시장이다 보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빨리 올라타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의 유튜브 같은 데에서 좀 채널 들어보면 이제 또 꼭지다 하락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또 많이 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방향성을 자체를 나타내지 못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걱정만 조금 늘어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주식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가장 커지는 것이 8월달입니다. 그만큼 개별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8월달이고 테마의 계절이 바로 8월달입니다. 그 부분 자체를 감안을 하셔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한번 같이 보시면 좀 더 빠르게 좀 더 느리게 뭐 둘 중에 한 가지를 좀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굳이 나는 느린 사람인데 이것을 좀 더 빠르게 맞추면 더 힘들어지는 거고 굳이 나는 빠른 사람인데 이것을 굳이 또 느리게 맞춰버리면 또 힘들어지는 거니까 이것은 시장을 나에게 맞춰야 되는 거지 내가 시장에 맞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깊은 뜻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본인만의 트렌드를 가지고 본인만의 매매 방식을 지금 현재는 고수하셔야지만 그 다음 흐름을 또다시 한번 나에게 맞출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최근에 반도체 빠지니까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는 자동차 빠지니까 힘들어하시는 분들 2차전지 빠지면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좀 더 한번 여유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각자의 페이스에 맞게 시장을 이뤄나가자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AI 관련주가 이번 주 내내가 이슈가 좀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이슈가 되면 또 빠르게 매매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네이버까지 또 힘을 보태고 있죠. 네이버 하이퍼클로바가 이번 달 24일까지 새로운 거를 이렇게 오픈을 한다고 하는데 네. 24일까지 그럼 계속 이런 AI 관련된 건 이슈가 될까요? 된다고 봐야죠. 특히 이제 미국에서에 대한 기술주들을 보면 가장 강한 섹터군이 바로 이 AI 섹터군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생성형 AI 덕분에 큰 매출이 나타났다라는 뉴스가 있을 정도로 이런 AI 시장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로봇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이재용 회장이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언급했다는 이슈가 되면서 또 로봇 관련주들도 오늘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장에서 가장 만만한 것이 저는 지금 현재 AI와 로봇이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AI 로봇이라고 얘기를 해도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큰 거부감은 없다는 거죠. 그래 맞죠. AI는 앞으로도 발전될 수 있을 거야. 미래 로봇... 성장성이 있다. 네, 맞습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한 성장성이 동반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AI와 로봇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는 이런 테마성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는 종목군들이 좀 더 강세를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은 중순까지는 이런 AI와 로봇에 대한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오늘 시장에서 현재 또다시 한번 신고가에 대한 출하위가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개가 이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기업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를 방송에서 많이 언급을 드렸지만 추천을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희 회원 추천주였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을 노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언급만을 계속 들어왔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보면 오피스 AI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미국 시장이 그만큼 앞서 나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들이 후발주자로 붙는 형국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이어간다고 저는 보는 시각이고,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자동화 설비에 대한 부분 자체 좀 더 부각받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천했던 것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삼성과에 대한 제휴가 지금 현재 더욱더 부각될 수 있는 양상이고, 저는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간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8월 중순까지는 좀 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네이버가 2분기 분기 기준 역대 네. 최대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카카오보다는 확실히 실적 면에서는 좀 우위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컨콜에서 주목할 점은 네이버 웹툰이 미 증시에 상장할 거라고 발표를 한 거죠. 관련해서 웹툰 관련주가 오늘 강세인데 특히 화요일에 소개했던 Y랩이 급등을 네. 했습니다. 사실 저는 화요일에 웹툰 관련주 좀 살펴보자 했을 때만 해도 아, 좀 뜬금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또 슈팅이 나오다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르고 네. 했을 수도 있고 뭐 감이 좋은 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걸 수도 있고 뭐 그것은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를 많이들 비교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네이버 페이라든지 네. 또는 이 컨텐츠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확장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 현재 이 웹툰에 대한 부분을 웹툰이라고 보지 마시고 IP를 집중을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지적재산권을 드라마라든지 또는 영화와 제작이 이루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제 강세를 보이는 기업들이 Y랩이라든지 또는 DNC 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의 공통점도 바로 이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건데 DNC 미디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NC 미디어가 현재 신저가를 기록을 하는 양상들이었습니다. 다만 현재 구간부터 지금 주가는 바뀌어 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 기업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판단할 수 있고 Y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랩이 사실 전일 같은 경우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공모가가 9,000원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9,000원에 대한 공모가가 현재는 지지점에 대한 역할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좀 더 나타나면서 우리가 상장 때 가격대까지도 충분히 V-U자, U자형 반등 자체를 보일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네이버 웹툰에 대한 상장 이슈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IP에 대한 재평가가 바로 뭐 넷플릭스로 이어진다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들을 함께 기억을 하시면서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Y랩에 대해서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가져가도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바이오 쪽에서는 실적에 뒷받쳐주는 미용의료 기기 쪽이 강하는 모습이네요. 뭐 일본에서 화장품에 대한 매출이 지금 현재 1위를 차지했다는 뉴스도 있었고 그만큼 지금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환율에 대한 효과와 그리고 실적에 대한 효과가 함께 이루어지는 양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의료기기 관련돼서 의료기기에 대한 삼성전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클래시스라는 기업을 많이들 얘기하는데 클래시스도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에 대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비올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한 번 더 써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제시스 메디칼도 우리가 피부 미용 의료기기 3대장이라고 하면 이 제시스 메디칼이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제시스 메디칼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군들에 대한 공통점은 바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에서 비수기가 여름입니다. 2분기가 가장 큰 비수기입니다. 이게 땀채고 하다 보니까 이게 피부 미용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많은 성수기를 보이는 것이 바로 이제 가을과 겨울 시즌인데 그 성수기를 진입해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원픽이었던 아이센스도 상승률을 한번 함께 보면 좋겠다 싶은데요. 네, 아이센스가 앞서서 한번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신고가를 형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혈당 측정기라는 것이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앞서 있던 윗꼬리까지는 돌파가 나올 것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센스가 7월 말부터 10거래일째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자율주행 방식과 관련된 종목들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자율주행 방식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테슬라 방식의 바로 카메라를 통해서
딥러닝을 구현을 하는 방식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택시처럼 이제 머리에 뚜껑이 하나가 이렇게 달려 있는 구글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웨이모 방식이 이제 우리가 적외선을 쌓아가지고 그 적외선이 돌아오는 가시거리를 측정을 해서 그에 따른 이제 형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라이다 방식이라고 합니다. 레이더는 가까이 왔을 때 뚜뚜거리는 게 레이더고, 라이다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로봇 청소기에 보면 뚜껑 달린 로봇 청소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라이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라이다 방식과 현재 이제 우리가 카메라 방식이 두 가지가 크게 나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국내에 알고 계시는 현대차 그룹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라이다 관련된 기업이 있고, 또는 이제 레이다 관련된 기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 관련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보시면 우선 라이다 관련된 기업들이 뒤에 나와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또 특히 좀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HL 만두라는 현대오토앱은 대기업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서울바이오시스 같은 경우에도 기억을 좀 하고 보셔야 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A테크 솔루션은 대주주가 또 주요 주주가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M&A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훈 아이텍이 최근에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센싱 카메라, 그 움직임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전력 신호로 바뀌어줄 수 있는 카메라를 우리가 센싱 카메라라고 하는데, 이 센싱 카메라는 상당한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업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라이다 관련된 키워드를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된 부분이라든지 활용된 방안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반드시 한번 체크해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아, 라이다가 레이더의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레이더와 라이다는 다른 것으로 또 네, 말씀을 맞습니다. 드리고요.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원픽은 현대오토에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2023년도에 현대오토에버에서 자율주행이 레벨3에 대한 시스템을 총 3대에 탑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목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자율주행 레벨3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라고 판단하고, 우리가 자율주행 레벨2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이제 손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자율주행 레벨2라면, 자율주행 레벨3는 이제 기계에 의존을 할 수 있고, 기계가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한다든지 좌회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레벨3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이 레벨3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법안에 대한 완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이 부분 자체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는 자율주행 레벨3에 대해서 상당한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미국 IRA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기업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현재 이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자율주행 가능성이 좀 더 높게 평가가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보면 17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14만 3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7월 31일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사상 최대 영업이익률 6%대를 달성했고, 또 영업이익도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6개 증권사가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